박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있으니까 오늘이 45번째고 지금까지 44번의 재판을 쭉 보면 여기 계신 뭐네 분이야 국정농단 사건 쭉 저랑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뭐 녹취하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대통령님께 경례 그리고 뭐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던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허 교수님 네. 하루도 빠짐없이 지지자들이 방청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원래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일체화되어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 지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석하는 건뭐 그런 열성은 기본이죠.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정도의 열정 있는 그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시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랫동안 이렇게 일체화된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뭐 오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근데 와서 방금 나왔던 것처럼 뭐 울기도 한다든지 엄마라고 부른다든지 또뭐 사진을 촬영하다가 발각이 돼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 법정이라는 데가 법이 법질서, 다시 말해서 법치주의가 가장 잘 세워져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곳에서 법치의 근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이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은 이것 자체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뭐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열심히 방청하고 응원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그런데 박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 유석춘 위원장님이 시체 칼질한다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셨고 아무래도 그건 이제 위원장님 사견이고 혁신이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부 측근 비리와 아들 비리 뭐 이런 문제로 그냥 당에서 책임지고 거의 출당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당적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지금 출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법정 네. 수단을 좀 마무리 짓고 가보면 사실 뭐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도 가능한데 좀 재판부에서는 미온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법 자체가 약합니다. 법원 조직법상에 법정에 소란을 부릴 경우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소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했다가는 다시 정치적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어쩌면 엄마라고 저래 하고 막 경례하고 이런 모습이 본인을 좀 처벌해달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이렇게 만약에 감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이게 정치 재판이라도 얘기를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부담을 느끼는 원래 이제 일반 재판에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엄마라 그랬다 아니면 경매를 했다 일반 재판에서 그러면 당연히 감치나 과태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치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퇴정만 조치만 지키고 다음에 입증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같습니다.